자 박민영 대변인은 아무튼 어, 어, 이런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청와대 에, 대통령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그러면 윤석열 음. 대통령은 왜이 예, 카드를 썼을까라는 네. 것도 또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네.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를 계속 오가고 있고 음.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 뭐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인적 수 최신은 하지 일단은 있는 사람들을 뭐경질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이고 대통령실에서는 대신에 보강을 하는 것으로 뭐 돌파하는 카드를 한번 쓰는 것 아니냐라는 건데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이런 느낌이에요. 네. 야 산차로 잡아와라. 그렇죠. <laughs> <laughs> 야 박민영 산차로 잡아와라. 뭐 이런 거죠. 일단 <laughs> 무슨 말이에요, 그게? 어. 쓸만해서 에. 데려가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에. 예, 산채로 잡아라. 그러니까 어. 적장, 적의 장수인데, 에. 예를 들면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개백 장군, 뭐 황산벌 에. 전투 이런 거할 때, 에. 아 그때는 투항을 음. 권유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근데 막 음. 소년 장수가 막 제법 한다 이러면은, 음. 아 저를 좀 이렇게 처치하기보다는 음. 좀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거나 이러고 싶다라는 생각이 음. 들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음. 근데 저는 좀 양, 양면성이 있다고 봐요 음. 어느 쪽인지는 알수 없는 거죠 음. 어떤 거냐면 어, 저 친구가 욕을 해 가지고 기분이 좀 나빴지만 음. 좀 생각해보니까 저런 사람이 오히려 좀 대통령실에서 음. 바른 소리도 하고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데려갔을 간 것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데려가가지고 이거는 글쎄 의도가 그렇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쓴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음. 데려가 버리는 거라며. 음. 음. 네. 왜냐하면 이제 박민영 대변인이 대통령실 가서 쓴소리 할수 있어요. 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중은 모릅니다. 음. 쓴소리 했는지 안 했는지 대중은 모르는 거고 음.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박민영이 얼마나 영향 을 끼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 데려갔는데 말을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음. 이런 거에 또 다른 또 불확실성이라든지 리스크가 또 생기는 거죠. 그런데 네. 예. 어쨌든 대통령실이 주고자 하는 인상은 뭐였냐. 네. 저런 사람도 데려간다. 네. 예. 포용적이고 쇄신을 하겠다. 이런 신호를 주려고 한건 맞겠죠. 결과를 이... 떠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박민영 대변인이 네. 사실은 청년이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비중 있는 인사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어, 이런 정도의 인사가 지금 막 기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과연 국민들이 음.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요구하는 수신의 음. 요구를 커버할 수가 있느냐? 뭐이 어기의 평가가 이제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그 말인즉슨 조금 더 윗선에서의 어떤 인사 교체가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대통령 야당도 그렇고 네. 여당 내에서조차도 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폭락 응. 단기간에 폭락한 것에 대해서 최소한 비서실장과 어? 정무 수석 이런 이제 수석 비서관급 이상의 응. 책임을 지워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죠. 네네. 그런데 어, 뭐 여러 가지 뭐 예측이 있었죠. 아, 그렇게 할 것이다.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상 지금 뭐 석달도 안 됐는데 그렇게 뭐 쇄신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는 예측이 있었죠. 그런데 뭐 이제 그 예측대로 뭐 경질한다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대신에 이제 이걸 또 박민영 청년 대변인 카드를 내민 것인데 이것이 초기의 성과를 이룰 음. 수 있을 것이냐,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냐 과연.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네. 그걸 기대하고 했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음.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치 중에 하나로 그냥 대통령실이 생각했다면 모르겠는데 음. 뭐 이게 그쵸. 특별한 카드다 이렇게 음. 기대하면은 그거는 정보관각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후속적인 조치가 아직 예정된 건 아니죠. 뭐 예고다거나 그러진 않았죠. 네. 그렇다 그러면 어. 뭔가가 더 있어야 될것다는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저거. 근데 당장에 이게 또 문제가 발생을 한게 음. 그 오늘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배신자 이거였는데 음. 박민영 대변인에 대해서 음. 오늘 일배 의혹이 또 불거져 버렸어요. 음. 네, 그니까 과거에 박민영 대변인의 것으로 보이는 음. 아이디로 글을 썼는데 뭐 이렇게 뭐 혼란표마 용어를 써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는데 박민영 대변인이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를 자기만 쓴게 아니라 동생이 썼는데 동생이 쓴 것이다. 그래서 동생한테 연락을 해서 좀 그거 삭제를 해라는 요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제가 좀 지켜보기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왜 동생한테 미루냐? 더 문제다 아, 이런 참. 반응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지난번에 네. 어, 극우 유튜버의 누나가 청와대실에서 근무 저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라는 그, 네. 그거 동생이 했다 하더라도 박민영 대변인의 음. 동생이 했다 하더라도 그거에 또 재판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박민영 대변인을 이렇게 인사를 기용했을 때낼수 있는 선 효과가 음. 박민영 대변인이 뭐 어떤 정치적 경로나 이런 걸 봤을 때 소위 얘기하는 음. 개혁 보수적 이미지 음. 이런 게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베 의혹이 터져버리면 또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음. 네, 이거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 들어가는 것 같죠. 정화 뭐 대통령입니다. 네. 박민영 대변인 추후에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 이런 음. 것들 도 변수가 되겠죠. 오늘 원래 박민영 대변인이 뉴스룸 사무소에 출연할 예정이었다가 아, 그래요? 이, 예, 대통령 네네. 인사가 발표되는 바람에 여러분들을 못 보고 예. 대통령실로 가게 됐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음.